안녕하세요. 시아로바입니다. 오늘 낙스터에 좀 나왔고요. 붕어의 얼굴을 보기 힘든 극조성기 2월 말입니다. 오늘은 자립 선분화를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극조성기에도 저는 2분할 채비로 봄봉돌하고 바닥봉돌이 있는 그런 채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극조수온기 2월이 오면은 입질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찌다리에 오늘도 30% 정도 편동을 좀 감안했고요. 원줄에는 봄봉돌하고 바닥봉돌이 있는 그런 고정 2분할로 그렇게 해서 도합 자립 3분할로 해서 그렇게 채비를 해놨고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2월이기 때문에 최저 기온이 영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얼음이 얼려져 있고요. 저 멀리 물대포를 쏜 곳만 물낚시를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낮 시간에 영상이다 보니까 살짝 살얼음만 얼어서 이 잔교 옆에서 살얼음을 제거하고 잔교 옆에 바짝 붙여서 좀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음하고 잔교 사이에 얼음 쪽에 붙여서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낚싯대는 오늘 얼음 앞에 바짝 붙이기 위해서 좀 짧은데 20칸을 좀 폈고요. 오늘 원줄은 모노 1호이고요. 오늘 찌는 3.375g 정도 되는 찌를 찌다리에 30% 정도 편동을 감아놓고 나머지 봄봉돌을 가지고 찌 몸통까지 맞춰놓고요. 나머지 바닥봉돌로 찌탑을 살살살 내리게 해서 케미꼬지가 딸깍 떨어지는 그런 찌맞춤으로 해놨고요. 오늘도 바늘은 무밀을 바늘 4호를 사용해서 목줄은 7cm 정도 그렇게 좀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낚시 초기에는 짧은 입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심지를 좀 빨리 해볼 거고요. 그 뒤로는 좀큰 폭의 찌올림을 보면서 최대한 기다려가면서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극조성기 때는 원봉돌보다는 2분할보다는 3분할이 찌에 올리는 폭도 크고 또그 올리는 속도도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니까요. 되도록이면은 극조수온기 때는 2분할 내지 3분할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극조수온기 2월 말이기 때문에 입질 받기 아주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립 3분할을 가지고 오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반응을 좀 보느라고 챔질을 안 했는데 낚시 초기 때는 지금같이 반목이 올라오는 그런 입질도 챔질을 해야지 점점 올림 폭이 커지니까요. 낚시 초기에는 챔질을 좀 바로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낚시 초기이니까 일단은 챔질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찌 올림 폭이 크게 올라오는 거는 최대한 좀 기다려가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은 영하의 기온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일조량도 좋고 아주 낚시하기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먹이는 심베라
구르텐하고 와다골로를 25cc씩 잘 섞어서 그 물을 50cc 넣고 손물을 묻혀가면서 바늘에 성형을 해서 달아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이다 보니까 뭐 해빙기이다 보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물낚시를 슬슬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뭐 노지들도 해빙이 되다 보니까 물낚시를 뭐 다니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낚시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수온기 때는 찌의 반응이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게 움직이는 그런 반응에 챔질을 좀 빨리 하는 게 입걸림에 도움이 되니까요. 좀 이런 극저수온기 때는 좀 빨리 챔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곳 낚시하는 위치가 뭐 수심도 깊지 않은 1.6m이고 또 찌탑도 그렇게 길지 크기이기 때문에 오늘 바닥봉돌의 무게는 0.3g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뭐 극저수온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건드림만 나타나고 있고 찌의 올림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낮 시간에 일조량도 좋고 영상 기온인데 최저 기온이 뭐 영하이다 보니까 일교차가 뭐 10도 정도 나는 그런 그 날씨라서 그런지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잘 하질 않네요. 한동안을 지금 그 집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그 입질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찌다리에 자립을 해놓고 또 밑에 부분에 아주 부드럽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목이 올라와서 좀 빨리 챔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삼켰네요. 깊숙이 삼켜서 바늘빼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수이고요. 한 마디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빨리 챔질을 했습니다. 아주 노랗고 이쁘네요. 분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다가 찌가 올라와서 말이 끊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찌다리의 분할을 해놓는 것도 찌의 순수 부력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할이라고 생각해서 자립을 해놓고 밑에 2분할을 해놓은 거를 자립 3분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어느 분은 뭐 자립을 해놓고 찌다리에 봉돌을 해놓고 밑에 또 세 개로 나누는 거를 3분할이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뭐 제가
찌다리에 자리볼을 해놓은 부분도 분할로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찌에 전체 부력이 있는데 그 중에 찌다리에 하는 것도 그 부력을 찌의 부력에서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찌다리 하는 것도 자립 3분할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 찌다리에 자립을 하고서 세 개로 나눴는지 찌다리에 자립을 하고 두 개로 나눴는지를 잘 보셔야지 직접 해보실 때 도움이 되니까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찌의 전체 부력을 찌다리의 일부 부력을 나눠 놨고 또 밑에 원줄에도 원봉돌하고 바닥봉돌로 나눴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립 3분할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수온이 차서 그런지 붕어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입질 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주 입질 보기가 쉽지 않네요. 오늘 그 자립 3분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독을 누르지 않고 봐주실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공짜이니까요. 좀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찌다리에 자립을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장 80 이상 되는 그런 찌를 세우기 위해서 찌다리에 봉돌을 끼워서 자립을 만들어서 그렇게 분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55cm인데 이런 극조수온기 때 저렇게 자립을 하게 되면은 찌에 몸통에 무게를 줬기 때문에 부력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본봉돌하고 바닥봉돌에 달리는 봉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붕어들이 작은 힘으로도 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런 극조수온기 때는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립은 80, 전장 메다, 메다 20, 전장 메다 50, 2메타 되는 그런 찌들의 찌가 길기 때문에 물이 잡는 장력이 크기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찌다리에 봉돌에 무게를 줘서 찌를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원래 찌다리에 감는 게 목적인데 저수온기에도 찌를 좀 부력을 낮추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찌의 전체 부력에서 봉돌에 감는 것도 부력을 나눠 놓는 거기 때문에 분할로 생각해서 자립 3분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큰 놈이 찌를 끌고 들어가서 낚싯대를 뺏길 뻔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놈이네요. 지금도 부드럽게 한 마리를 올려준 그런 입질로 나타났고요. 연질대이다 보니까 아주 손맛이 좋네요. 지금도 아주 커다란 놈이 부드럽게 올려주기 시작해서 챔질을 좀 빨리 했습니다. 저수온기이다 보니까 많이 올리지 못하고 반목 한목 그렇게 올리는 입질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참비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올라왔고요. 한참 만에 아주 부드럽게 올려준 그런 붕어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지느러미도 쫙 피고 아주 이쁘네요. 입질 간격이 조성기다 보니까 아주 인타발이 긴 상태이고요. 아주 입질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아주 부드럽게 잘 올려줬고요. 자, 아주 부드럽게 잘 올려준 커다란 그런 놈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한동안 입질이 없더니 계속 집어를 해서 그런지 입질이 없어서 한동안 입질이 없어서 계속 부지런하게 집어를 했더니 연속해서 커다란 놈이 나온 상태이고요. 이렇게 입질 보기 힘든 극조수 온기들에도 부지런히 집어를 하게 되면은 찌는 올라오니까요. 부지런하게 집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찌를 아무리 잘 맞춰놨어도 붕어가 먹고 올리지 않으면은 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극조성기 때는 부지런히 집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자립 3분할을 가지고 낚시를 좀 해봤고요. 찌가 3.37kg 정도 돼서 뭐30% 정도 그렇게 그 찌다리에 편동을 감고 밑에 2분할을 해서 도합 자립 3분할로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해봤습니다. 입질 받기 힘든 이런 극조수온기 때 그나마 오늘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